이번 시간에는 8비트 발라드 연습곡 알고 싶어요를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32마디까지 연주한 다음 다카포 알코다가 나오니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쭉 연주를 하다가 24번째까지 연주한 다음에 투 코다가 나오니까 코다가 있는 33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은 원곡의 키대로 연주를 하려면 카포를 첫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셔야 합니다. 노래가 여러분들의 목소리 음역과 맞지가 않다면 카포를 빼고 연주를 하시거나 카포를 다른 프렛에 장착을 하고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이 곡은 전부 8번을 다운스트로크로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는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F# 마이너 7 플랫 5 코드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2번 손가락이 6번 줄 E프렛, 3번 손가락이 4번 줄 E프렛, 4번 손가락이 3번 줄 E프렛, 1번 손가락은 2번 줄 1프렛입니다. 이때 5번 줄은 소리가 안 나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5번 줄 음이 A음, 라음인데 3번 줄에도 똑같이 A음이 있기 때문에 5번 줄까지 소리가 나면 더 좋겠지만 안 나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F# 마이너 7 플랫 5를 다르게 누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A 마이너 폼을 누르시고요.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 E 프렛을 누릅니다. 여러분들의 신체 조건에 따라 편하신 방법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E-7 베이스 D 코드입니다. 이 코드도 누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왼손은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과 5번 줄을 소리가 나지 않도록 뮤트 시킨 상태에서 다른 줄들은 누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줄은 소리가 나지 않고 나머지 음들은 개방음만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3번 손가락으로 5프렛을 누르고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은 소리 나지 않도록 살짝 건드린 다음에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주법과 다르게 연주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입니다. 일곱 번째 마디까지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를 하고요. 여덟 번째 마디는 오음표를 아르페지안도로 스트로크를 합니다. 그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스무 번째 마디입니다. 네 번째 박자가 다운, 다운 업. 신음표가 잠깐 나오죠. 24번째 마디입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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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르페지안도 다운, 다운, 업, 다운. 32번째 마디입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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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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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43마디입니다. 43마디의 세 번째 박자부터는 리타르 단도 표시가 있으니까 점점 느리게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44마디 세 번째 박자는 2분음표를 아르페지안도로 연주를 합니다.